안녕하세요, 썬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썬크래프트의 신제품 직소 엣지 키친 나이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7인치, 8인치 두 개의 사이즈로 나뉘어 있고요. 기존의 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직소 엣지 톱니날 가공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정말 놀라운 절삭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용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의 칼로 당근을 잘라보겠습니다. 네, 잘 잘리네요. 여기서 절삭력 비교를 위해 45도 각도로 잘라보겠습니다. 역시 딱딱한 당근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소 엣지 나이프는 어떨까요? 이렇게 칼날 부분이 톱니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스무스하게, 매우 부드럽게 잘 잘립니다. 심지어 이렇게 손잡이를 가볍게 잡고서도 매우 잘 잘립니다. 그렇다면 직소 엣지 나이프가 이렇게 잘 잘리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의 칼입니다. 칼날 부분이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직소 엣지 나이프를 보시죠. 칼날 부분이 톱니날 형태로 매우 정교하게 가공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직소 엣지 톱니날 가공 기술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 디자인 출원 신청을 한 신개념 기술로서 정교한 톱니날이 절삭력을 극대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르는 재료가 미끌리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미끌리는 것을 방지해준다? 무슨 소리인지 돼지고기를 자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기는 이렇게 기름기가 있어서 보통의 칼로는 여러 번, 이렇게 여러 번 칼질을 해야 잘리는데요. 직소 엣지 나이프는 어떨까요? 직소 엣지 나이프는 톱니날이 미끌림을 잡아주기 때문에 보시듯이 간단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칼질 한두 번만에 잘립니다. 김치 또한 보통의 칼로는 여러 번 앞뒤로 칼질을 해야 잘리는데요. 직소 엣지 나이프는 어떨까요? 이렇게 톱니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끌리지 않고 김치를 잡아주면서 잘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썬크래프트의 신제품 직소 엣지 나이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소 엣지 톱니날 가공 기술의 놀라운 절삭력,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감사합니다.